안녕하세요, 미식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샀던 다이소 인형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아이가 3명이었는데 메이크업하다가 망쳐서 한 아이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좀 무서우시겠지만 이 아이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 상태입니다. 일단 안구를 제가 망쳐서 빼놨어요. 이렇게 안구가 들어있었는데 제가 눈동자 색도 바꾸려고 아세톤으로 막 지웠는데 이렇게 수정체가 뿌옇게 녹아내려버렸어요. 아이의 메이크업을 다 마친 다음에 안구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힘으로 넣다가 얼굴에 스크래치도 나고 노란색 오염이 묻어버렸어요. 결국 이 아이는 포기했습니다. 종이 테이프를 잘라서 아이의 눈을 잘 감싸줍니다. 안 쓰는 원단을 준비해서 얼굴만 빼고 칭칭 감아줍니다. 여러분, 아세톤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씬너를 사용해 주세요. 무광 코팅제는 꼭 집 밖에서 사용하셔야 해요. 파스텔을 이용해서 아이의 눈 주변에 음영을 잡아줍니다. 입술도 핑크색으로 칠해줍니다. 볼과 콧잔 등도 분홍색으로 칠해줬어요. 머리카락이랑 비슷한 색연필을 골라서 눈썹 라인을 좀 잡아줍니다. 입술 주름을 색연필로 가늘게 그려주었어요. 가는 붓에 물을 아주 조금만 묻혀서 아까 그렸던 입술 선들을 부드럽게 펴주었습니다. 수채 색연필을 물에 약간 풀어서 붓으로 속눈썹을 표현해 주었어요. 잘못 그리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시면 됩니다. 흰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코랑 이마 등 하이라이트 부분은 다시 한번 터치해 주었어요. 저는 입술 산을 따라서 이렇게 하얗게 반짝이는 느낌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장솜을 뾰족한 것에 돌돌 말아가지고 색연필이 묻어있는 눈 안쪽을 살살 지워줍니다. 밖에 나가서 무광 코팅제를 다시 한번 뿌려주었어요. 입술엔 코팅제를 발라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